오늘 그 파스타집 작은 가게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피자도 맛있고. 지윤 씨 좋아한다길래 한번 찾아봤죠. 영화도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리 알아서 예매해주고 진짜 좋았어요. 에, 오늘 진짜 춥다. 아, 이런 날에는 따뜻한 군고구마 먹어야 되는데. 알 먹어봤어요? 그럼요. 왜요? 먹고 싶어요? 에, 근처엔 파는 데 없어요.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 들어가요, 추우니까. 왜 다시 꽂아놓은 거지? 자요. 군고구마요. 아까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 추운데 먼 데를 갔다 온 거예요? 괜찮아요. 식기 전에 먹어요. 들어가요. 네. 정말 잘 뜨는데요? 누구 거예요? 남자친구? 네. 대단해. 남친 혼자 산다고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하던데. 에이, 아 그런 건 사귀면 다 해줘야죠. 남자친구 진짜 좋겠다. 왜요? 알도 저런 여친 있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요. 그냥 지선 씨가 대단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 도대체 이 상자에 뭔데 이러는 거야? 그냥 그 상자를 빨리 넘겨. 매화봉. 아니 궁예자. 제발 그 상자를 넘겨! 매화봉? 맞지? 매화봉이지? 그래, 형 로봉. 나 매화봉이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껏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생각할 시간을 줘. 그 상자만 찾아준다면 당신 가족들은 무사할 거야. 그 약속 반드시 지키는 거지? 당신은 이 방법밖에 없어. 막봉이가 걱정되지 않아? 식구들 내버려둬. 그 상자는 반드시 찾아서 준다. 잊지 마, 매화봉. 당신 손에 가족들이 달려있어. 아. 커피? 어? 아, 고마워. 근데 있잖아, 넌 지효 씨한테 어떤 거 같아? 남들에 비해서 잘해줘 아니면 못해줘? 뭐가?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여친이 남친 챙겨주고 잘해주고 그러는 거. 야, 아니 그런 거 진짜 잘 모르잖아. 아 하긴 네가 그렇지.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근데 왜? 알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 학생 커플들 하는 거 다 있잖아. 완전 오글거려서 손발 없어지는 거. 소원 들어주고 그런 거. 아, 뭐 연인 쿠폰 같은 그런 거? 아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건 나도 그래. 특히 애교 같은 거.
이래라, 나 간다. 영화 보여주기, 도시락 만들기, 무조건 사과하기. 마지막으로 껴안아 주기. 이건 너무 오글거린다. 오 실장. 뭐야 그 종이들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 네. 나 줄 게 있어요. 짠. 연인 쿠폰이요.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연인 쿠폰이요? 이게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아리 이제 저한테 이거 사용하면 여기 써있는 대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영화 보여주기, 술 같이 마셔주기. 아 이런 거구나. 알겠죠? 어 지금 빨리 한 장 사용해요. 지금요? 잠시만요. 이런 게 처음이라 뭐하지? 아 그러면 일단 이거? 이거요? 집에서 잠깐만 기다려요. 어? 응? 아 우진아. 아니 네가 웬일로 요리 다 해? 왜요? 저도 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네가? 어이구야 별일이다 별일. 예 근데 누구 주려고? 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누군지 몰라도 얘 그거 먹고 아직 전 고생 좀 하겠다. 와 이쁘다. 그치? 할머니인데 요리 솜씨 무시해. 박봉아 많이 남았으니까 너만 먹어? 에휴 예 그래도 생긴 건 좀 그럴싸하다. 한번 먹어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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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 할머니가 먼저 먹어볼게. 아유 생긴 거 좋다. 어. 야구 에에 아, 지우 씨랑 서준이 늦게 오는 거 맞죠? 네. 근데 정말 지훈 씨가 다 만든 거예요? 당연하죠. 도시락 쿠폰 사용했잖아요. 먹어봐요. 네. 어때요?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이 솔직히 맛 없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요? 되게 맛있는데요? 어 그럼 다른 연인 쿠폰 하나 또 써요. 또요? 그럼 이것만 마저 다 먹고요. 아 죽을 뻔했네. 야 왜 그래? 뭐야? 뭐 형 물을 그렇게 먹어? 뭐 하마야? 뭐야? 너 맵고 짜서. 아직도 입안이 얼얼하네. 뭘 먹었는데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응 그런 게 있어. 어 뭐야? 웬 뜨개지? 어? 옛날엔 잘했는데 간만 하니까 잘 안 되네. 뭐 만드는 건데? 어? 아이 그냥. 귀엽지? 반했지? 아 지우씨 애교 미안해요. 어? 야, 지윤아, 너 안 자? 어? 어? 아, 아니야. 나 조금만 하면 돼. 지윤 씨 왜요? 이거야.
짠. 내가 뜨개질로 만든 거예요. 선물 쿠폰 사용했잖아요. 정말요? 써봐요. 야, 진짜 따뜻하고 좋아요. 솔직히 좀 서툴러서 모양도 좀 이상하고 색깔도 좀 그렇죠? 아니에요. 멋있는데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잘 어울려요. 귀여워요. 맨날 쓰고 있을게요. 지윤 씨가 만들어준 거니까. 정말요? 아, 그럼 다음 쿠폰 또 써요. 뭐 할까요, 이번에? 그럼 이번엔 뭐 할까요? 아, 날씨도 춥고 독감 환자 많으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요? 그래요. 건강 챙겨주기 쿠폰 사용. 네. 저기 저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전에 여기 염천교라고 있지 않았나요? 염천교요? 네. 아, 그 염천교요? 그 다리 지금은 형태만 남아있는데요. 저기 저 안에가 있어요. 저건 뭐죠? 아, 저건 촬영장인데요. 그 안에 염천교가 있어요. 알. 네. 그 이상한 그 모자, 그건 뭐예요? 아, 이거요? 아니, 그거 계속 쓰고 있을 건가? 이 모자 저한테 좀 소중한 거라. 이따가 마사지실 들어갈 땐 그때 벗을게요. 그래요, 꼭 그래요. 알, 진짜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어울려요. 예쁜 모자도 많은데. 괜찮아요. 나는 이 모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래요. 저쪽이에요. 사람들한테 들키기 전에 서두르자고. 위치를 가르쳐줄 테니까 난 보내줘요. 좋아. 무슨 소리! 찾기 전엔 절대로 안 돼! 당연하지. 나와 내 가족들을 내버려 둔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요! 아, 거기 왜 있어요? 빨리 오세요! 뭐야?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아, 거기 출연자분들 빨리 오시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출연자인 줄 아는 모양이야. 일단 그런 척 하자고! 자, 가자고! 아시다시피 6.25 피난 설정이에요. 피난하다가 주먹밥 나눠 먹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촬영해요. 자, 준비. 자, 움직여! 액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아유, 궁상 동안 왜 영락 없이 미스 궁하고 똑같은 얘기야. 어머. 혹시 미세스 궁? 아,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컷! 엔지! 아, 할머니! 에? 아, 뭐예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저기 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아이씨,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요. 이게 뭐예요? 한약이요. 아, 이런 거 안 먹어봤죠? 네, 한약은 처음이라. 먹어봐요. 이거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대요. 와, 한약까지. 고마워요. 지윤씨 쿠폰 최고네요. 아, 그리고 이건 사탕. 쓰니까 이것도 같이 먹어요. 하루에 꼭 두 번씩 챙겨 먹어요. 알았죠? 네. 내가 본 것 같아서. 할머니 시골집에 있는데? 그렇지?
아니 근데 내가 본 것 같은데 공상 맞고 그냥 뒤태가 구리구리 한 게 딱이던데. 가만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 다시 갈 거야. 내일 찾아도 안 나오면 알지? 알았어요. 집에다 전화 좀 할게요. 식구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알지? 여보세요? 휘봉아. 어, 할머니. 그래. 할머니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왜 안 와? 가야지. 갈 거야, 곧. 빨리 와. 식구들 다들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휘봉아. 저기 말이야.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아빠도 잘 챙기고 우리 우봉이, 막봉이 그리고 그쪽 식구들 다 새엄마한테도 잘하고 특히 일란 할머니한테 잘해드려. 할머니 무슨 소리야. 꼭 무슨 일 있는 것처럼. 아니 저기 혹시나 해서야. 혹시나 우리 막봉이 꼭 잘 챙기고. 할머니 아 참. 할미 말 명심해. 알았지? 야, 그럼 진짜 괜찮은 거야? 아, 이거 도대체 몇 번째냐? 이젠 좀 괜찮겠지. 아, 야, 배탈이잖아. 어? 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 야, 아니면은 그 집에 있는 약이라도 좀 먹자. 약 먹어서 그런 거야. 약이라니? 아, 한약을 처음 먹어봤더니 정말 안 받네. 에? 야, 웬 한약? 그냥 그런 게 있어. 엄마야. 야, 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어? 야, 그리고 그 모자 그거 뭐냐고 이상한 거 그거. 아, 참. 아무도 없죠? 네, 지훈 씨 좋은 아침이요. 근데 알 어디 아파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 아니요, 약 먹었더니 컨디션 진짜 좋아요. 그쵸? 그 한약 괜찮죠? 지훈 씨 덕분에 이제 감기도 안 걸릴 거예요. 아, 그럼 다음 쿠폰 빨리 사용해요. 네, 그래야죠. 어, 빨리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50년이 넘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벌써 파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어요. 저 사람 말이 맞아. 벌써 50년 전이라고. 아, 어제도 그러더니 왜 거기 계세요? 아, 이동이요, 이동. 에이, 또 그러네. 뭐 어쩔 수 없지. 이따가 찾자고. 에이, 아이, 정말. 자, 저희 이동하실게요. 컷. 자, 잠깐 쉴게요. 자, 편히 드시세요. 정준아, 나 옷 갖다 줘. 아, 야, 되게 춥다. 아, 이거 잘 가져온 거지? 아, 야, 물 좀 줘봐. 아, 네, 물 좀 드세요. 아, 아, 어구, 이 아까운 걸. 아, 저기요, 여기 있어요. 어, 고마워요. 미세스 구멍? 아니, 미세스 구멍 아니야. 저기 미세스. 허! 아니, 역시 미세스 군이었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윤 할머니를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네요. 아니, 도통이야, 연락도 없더니. 아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가봐야 돼요. 식구들한테는 저 여기서 봤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 재영. 주말인데 뭐 할래요? 그쪽 하고 싶은 거 해요. 남들만큼은 못 해줘도 그런 건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애교도 잘 부리던데. 전에 한번 했던 거 보여주죠. 그 무서운 애교. 아 신나. 아 진짜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아 그러면은 오랜만에 뮤지컬이나 미술 전시 같은 거 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럼 알만 안 아프면 가는 걸로 하죠. 알이 좀 아프거든요. 알이 왜요? 그 어제 한약을 먹더니 갑자기 밤에 막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저께는 그 도시락을 먹고 난리도 아니었고. 아 이렇게 왜 좀 이상한데? 그 털모자 하며 털모자요? 한약 도시락. 응? 어. 야 이거 찾았다 어. 맞아요 구상자. 드디어 찾았군. 찾았으니까 날 이제 보내줘요. 미아봉 잘 들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 난 관심 없어. 과거 우린 일본군 금괴가 묻힌 지도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금괴? 일본 금괴가 지도에 표시돼 있다고? 이 상자에 그 지도가 들어있을 거야. 난 그런 거 몰라. 관심도 없고. 날 보내줘서. 아니 이게 뭐야? 비밀 문서? 빙구 암살 사건의 대후. 아니 이 상자에 금괴 지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1급 비밀 서류? 아이고 방공 애국단 정의사를 배반하고 50년 동안 잤던 게 아이고. 여보세요? 응, 우리 선주? 응, 그래. 할미도 네가 보고 싶어. 응, 그래. 다시 전화할게. 응, 그래.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가족들한테 돌아가자고, 가족들한테. 당신도 이제 집에 돌아가. 잘 살아, 여자. 뭐? 알이 밤새 아팠다고? 그래, 지호 씨가 그러던데. 그거 네가 준 거 맞지? 그거 내가 다 연인 쿠폰으로 해준 건데. 연인 쿠폰?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어떡하냐? 그 도시락도 완전 맵고 짜서 고생했다던데. 도시락도? 아, 그럼 모자는? 모자? 아 그거 에스테틱에서 다들 이상하다고 했어. 지호 씨랑 서준이도 이태리 거지 같다고 놀렸다던데. 아, 완전 망했다. 어떡하지? 아휴. 아니 얘,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니?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추워서 나가면 견고생한다고 그랬잖아. 여원도 제대로 못 띄우고. 오늘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어제 할머니 꿈꿨거든요. 네 할머니. 아니야. 얘, 이거 무슨 냄새 나지 않니? 응, 사골 냄새다. 그래, 근데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사고를? 어? 미세스. 어? 할머니! 아유 박봉아, 그래 내가 뭐지? 내가 뭐지? 미세스 공사, 진짜 왔네, 진짜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죠? 할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너무 우리 박봉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 아니 은재는 나하고 놀아달래더니 이제. 네 할머니만 찾아?
다윤 할머니도 참 보고 싶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군요. 어제는 걱정되게 만들어 놓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공쿵 넘치네. 아이고, 아이고. 참 하여간에 하여튼 아직도 궁상은 여전하다니까. 이게 뭐지? 할머니! 이 종이들 딱지 접어도 되지? 딱지 접는다! 어? 지윤씨? 야 너 나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봐. 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희봉 씨한테 들은 거죠. 지효형이 괜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 나 때문에. 이상한 모자 쓰고 맛없는 도시락 먹고 게다가 밤새 배탈까지 났잖아요. 진짜 미안해. 좀 짜고 맵긴 했지만 그 도시락 되게 맛있었고요. 이 모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한약은... 제가 이상한 거죠. 한약이 안 맞으니까. 지윤 씨 잘못 아니잖아요. 지윤 씨가 저 위에서 그런 건데요? 안 그래요? 전 잘 챙겨주려고 그런 건데 미안해요. 그럼 자유이용 쿠폰 사용요. 도시락도 모자 선물도 한약도 다 좋은데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자유이용 쿠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겨우 이거예요? 자유이용권이? 왜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좀 춥지만 이렇게 지윤 씨랑 산책하는 게 정말 좋아요.